자, 잘 쉬셨죠? 네,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보도록 하죠. 이쪽도 좀 어려운데 등기신청할 때는 가져갈 서류가 꽤 됩니다. 먼저는 신청 정보인데 신청 정보의 경우는 등기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데 작성하는 방법하고 기재사항 요건 잡아 놓으셔야 돼요. 신청 정보도 신청서라고 부르는데 등기 한 건당 일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일괄 신청이라는 얘기는 여러 건일 경우는 건수대로 다 신청서를 따로따로 내는 게 원칙이죠. 묶어서 하나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일괄 신청 요건의 경우는 먼저 세 개가 충족해야 돼요. 등기소가 같아야 될 것이고 원인이 같아야 할 것이며 목적까지 같아야 일괄 신청을 받아줍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무상에서 당사자까지 같아 일괄 신청 받아주지 다른 경우 일괄 신청 받아주지 않는 게 목적이 될 텐데 만약에 필지 두 개를 5번 토지와 6번 토지를 갑이 을하고들이 동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토지가 두 개니까 등기 건수도 두 건이 되겠죠. 5번 땅도 이전 등기 한 건, 6번 땅도 이전 등기 한 건, 두건 넘길 게 있는데 건별로 하나씩이라는 얘기는 신청서 몇장 내야 돼요? 두 개를 내야 되는데 묶어서 요거를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일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등기소는 같을까요? 네, 같다고 인정을 하고 등기 원인은 매매 동일하고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이고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 동일하네요. 그럼 일괄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 일괄 신청할 땐 등기소가 같아야 돼요? 원인 같아야 돼요? 목적 같아야 돼요? 당사자 같아야 돼요? 이걸 내면 누가 틀릴까? 아닌가? 틀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긋나 있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고민의 박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스 보니까 A, B, C, D 나와 있죠? A번이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채권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이말 뜻은 당사자가 다른 케이스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요 땅이 두 필지가 똑같이 5번 땅, 6번 땅이 있고 소유자가 A, B 둘이 있는데 A가 B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은 둘다 8천만 원짜리 땅이 지금 각각 가진 땅이 있는데 B가 사업한다고 C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봐요. 빌려올 때, 돈 빌려주는 C 입장에서는 담보 잡아야겠네요. 담보를 잡는데, B 땅 요거만 담보 잡으니까 담보 가치가 안 나오죠? 아버지, 대출 받는데 땅좀 담보 제공해달래요.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줘야 주먹이 냅다 날라와요? 부지깽이 날라올래나? 어쨌든 간에. 담보 제공해줄 경우에 C 입장에서는 1억 빌려주고 담보를 둘다 잡은 겁니다. 채권은 몇 개고? 하나. 담보가 두 개죠. 이때 등기 건수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등기 건수는 두 건이에요. 저당권은 토지를 잡아야 될 거냐? 토지가 몇 개예요? 두 개니까 여기도 등기가 한 건, 여기도 한 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B는 돈 빌린 채무자죠. A는 돈 빌린 채무자예요. 돈은 안 빌렸잖아요. 담보만 제공했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물상보증인. 그럼 5번 땅에 대해 저당권 등기는 A하고 물상보증인하고 저당권자 C가 설정할 것이고 6번 땅의 경우 B하고 C가 설정하겠네요. 그럼 5번 땅의 신청인은 AC, 6번 땅의 신청인은 BC. 서로 당사자 일치하지 않지만 요건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법에 집어넣어서 얘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다르지만 당사자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생겨서 23회 때 기출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B번, C번, D번은 경매개시 말소 등기가 나와 있고 경락인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락인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 등이 말소란 말 나오는데 경매는 요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더라. 얘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는 법원에 신청했을 경우에 법원 입장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촉탁을 통해서 이 순위로 경매 개시 등기가 실행이 될 것이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가 끝나겠죠. 요 상황에서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 대금 완납하고 경매가 다 끝났을 경우에 등기 건수의 경우는 일단 경락인 명의로 첫 번째 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 해줘야겠네요. 한 건. 경매 끝났으니까 경매 개시 등기도 말소를 해야 됩니다. 요것도 한 건. 그럼 저당권은 경매로 살아요, 죽어요? 1순위. 1순위 저당권 살아요, 죽어요?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순위를 따지질 않아요. 얘도 소멸했죠? 말소 등기.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경매에서. 순위를 따지질 않아요. 배당받아가니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살아요, 죽어요? 얘가 죽었는데 얘가 살면 안 되잖아. 1순위가 좀 다 죽어야지. 그래서 얘도 소멸하는 겁니다. 얘도 말소 등기 한 건에서 총 몇 건이에요? 네 건의 등기가 법원에서 일괄로 등기를 촉탁을 해줘요. 일괄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신청의 개념이에요. 그럴 경우에 몇 건의 등기에 지금? 네 건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일괄로. 그럴 경우 여기는 어떤 목적이고? 소유권 이전 목적. 여기는 다 말소 목적이죠. 목적이 이전 목적, 말소 목적. 목적은 다르지만 일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예외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A번은 모의 예외 규정이고, 당사자가 다른 거 예외 규정이 A번이고, B, C, D번은 목적이 다른 거 예외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로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칙은 등기소 같아야 되고 원인 같아야 되고 목적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 있는데, 목적이 다른 경우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요. 그게 바로 B, C, D번에 그게 예외 규정이 되는 것이고, A번은 모의 예외 규정. 당사자가 다른 예외 규정이 되어서 그 박스가 문제 나오는 거지 이걸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감 잡았어요? 그 박스가 왜 중요한가를.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신청정보 기록사항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다음 사항을 기록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해서, 첫 번째 나올 것이 일단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가 부동산 표시를 적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기재할 사유가 네 가지예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할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이며, 부속 건물이 있을 때는 부속 건물에 대해서 구조와 종류, 면적 적어주면 되고, 건물 번호가 있을 때, 건물 번호라는 얘기는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번호를 기재합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한옥집. 한옥집은 안채 있고 사랑채, 별채 떨어져 있죠. 이제 건물 번호 붙이는 것이 그 내용인데, 부속 건물이 있을 때 적으면 되는 것이고 번호 있으면 적으면 되는 거니까 없으면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놔두세요. 아마 이거 일요일날 묶어드릴 부분이고, 두 번째 신청인에 대해서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 기재해라. 법인의 경우는 성명 대신에 뭐가 될까? 명칭,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 주인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가 신청할 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리인은 앞에 적을까 뒤에 적을까? 자, 잘 들으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되니까.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오케이? 여기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나면은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죠. 의무자 권리자 당사자 기재라는 앞에 앞면에 있어요. 신청서 뒷면에, 신청인 란이 뒷면에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당사자는 어디 기재하고 앞면에, 대리인은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이제 법인 등기는, 법인은 어디 있고 앞면에, 법인의 대표자는 뒤로 가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앞면에, 대표자와 관리인은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집 산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아까 채무자가 집을 샀죠? 그 채무자는 앞면에, 채권자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당사자는 어디 나오는 것이고 앞면 나오는 거, 신청인 다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은 어디 적어라? 뒤에 신청인 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적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게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원인이 매매일 경우는 매매라고 기재할 것이고, 날짜는 매매 기획을 적으면 될 겁니다. 등기 목적을 적게 되어 있고, 목적은 그 등기 제목이에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이 목적이 될 것이며,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언제만 내느냐? 중요한 것이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찾았어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정보 언제만 가져오래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건 써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소 표시 적게 되어 있으며 신청 연호를 또 적어야 돼요. 여기까지 적을 사항이고 하나 추가시키게 되면 플러스 매매의 경우는 거래가액을 적게 됩니다. 2006년부터 얼마 주고 샀나 확인을 위해서. 네, 두 번째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와 관리인이 등기부상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문제예요. 또 법인 등기 신청은 누가 하셔라 아까?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인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와 관리인은 등기부에 등기해줘야 돼요. 등기사항이에요. 하지만 법인의 대표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내가 국민은행 돈을 빌리게 되면 등기부상 국민은행까지만 찍히지 국민은행 은행장이 등기부상은 안 나와요. 국민은행 은행장이 궁금하더라. 어딜 열어봐라. 법인 등기부 떼보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법인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법인 등기부가 없지요. 그 대표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등기해 주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럼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법인 등기부 있죠? 법인 등기부에서 대표 확인할 길이 있으니까 법인의 대표를 등기하는 것이 아닌 반면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자 확인할 길이 없어서 등기부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니까 그것도 분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서는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 넘어가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출문 작년 문제인데 쉬웠던 문제입니다. 토지 등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목은 적어야 돼요? 소지와 지번 적어야 돼요? 토지 대장 정보 적어라만 나왔던가요? 이건 천발소리인 거지 정력 적을 게 아니잖아요. 빠져야 되고 등기소 표시 적어줘야 돼요. 약해지지 말고 8번에 등기소 표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적어야겠죠. 답은 3번에 답이 된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죠.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걸 기재할지만 조금만 이렇게 이해 좀 하시면은 등기법 문제가 만만 이제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밑에 참고 박스 보게 되면 즉 전자신청인데 전자신청할 자격은 밑에 1번이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와 자격자 대리인 등기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법인이 가능하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신청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 둘다 가능하고 법인도 다 가능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안 받아줍니다. 참 중요한 파트고 거기에. 네, 등록할 때는 네,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기간은 3년 동안 전자신청할 수가 있고 3년이 경과해버리게 되면 등록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할 기회를 주는데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하면 기간은 다시 3년이 되고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그럼 연장할 때는 등기소에 가야 하느냐 갈 필요 없느냐 이게 또 문제인데 최초 등록할 때는 반드시 갔나요? 네, 근데 연장할 때는 전자문서로 안 가더라도 집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자격자 대리인이 정해주는데 대리인의 경우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제안할 뿐 일반인들은 대리가 될 수는 없어요. 5번의 경우는 등록한 후에 등록상이 바뀌는 경우인데 개명했다거나 이사가면 주소가 바뀌겠죠. 이 바뀌는 경우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변경상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변경도 등기소에 반드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이 등록한 이후에 나 전자신청 안 하겠습니다. 해지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 정지도 가능한데 정지해지할 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은 상관은 없어요. 그럼 가는 게 두 개가 있고 가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최초 등록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야 되고 변경도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연장한다거나 해지 정지할 때는 갈 필요가 없어서 두 개씩 나누셔야 돼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출제해서 두 개는 가야 됩니다. 뭐하고 뭐는 가야 돼요?
최초 등록하고 변경은 가야 되지만 연장을 한다거나 해지, 정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가 이제 등기가 끝나게 되면 옛날에 등기필증을 줬지만 지금 등기필 정보로서 등기필증에 대신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등기필증 제출로 인정해줘서 등기는 실행해주는 게 절차인데 주로 6번까지 잘 물어봐요. 6번까지는 이제 주로 많이 물어봤던 것이 등기 신청할 자격이 누가 있느냐. 이는 가능해요. 이는 가능해. 전자신청할 때 인? 자연인 법인은 가능하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거 참 잘 나오고 등록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연장은 가요 안 가요? 안 가도 상관없어요. 변경할 때는 가야 되고 정지해지 갈 필요 없다.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전자신청할 때 문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등기원의 정보란 것이 나오는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는 것은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원인 정보라고 부르는데 등기원의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매매가 등기원인일 경우는 말 그대로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예요. 매매일 경우 뭐가 되고 매매 계약서 말바꿔치기예요. 교환일 경우는 교환계약서, 증여는 증여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차권 등기할 때 임대차 계약서, 이해 갔어요? 수용이 있더라, 협의서와 재결서, 굉장히 많은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5번의 판결입니다. 판결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무조건 판결문 자체가 등기원의 정보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이에요. 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뭐라고요? 판결문을 등기원의 정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판결 정보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까 우리 판결은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었는데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라고 배웠어요? 이행 판결은 원인이 그 사이 잊어버렸어요. 이행 판결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이행 판결 원인은 이행 판결의 원인은 매매라고 했잖아요. 형성 판결이 공인물 분할이고 아니 어떻게 뭐 참 짧다 진짜. 이행 판결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 그럼 이행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원인은 매매라고 적었지만 등기원인 정보는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판결 받으면 무조건 뭐다? 판결문이 등기원의 정보가 되니까 시험 이걸 걸어요. 판결 받으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하나 꼭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뒤에 가시면 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문을 등기원의 정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만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보가 되는 조건이 밑에 세 개가 나오는데 먼저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사항이 나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당사자 표시와 날인까지 나와 있어야지만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규정하는 날인이 없는 경우 서명도 가능합니다. 사인도 가능해요. 그럼 날인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누가 인감 찍어야 될까?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날인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나요? 매수인에게 있나요? 매도인에게 있다고 배웠어요? 매수인에게 있다고 배웠어요? 누구한테 있다고 배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하는 분은 양당사자 누구도 없다고 배운 걸 알고 있는데 아닌가? 매매계약은 요식행위에 분류식행위에요. 분류식행위라고 딱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법에 인감 찍어라 강제하게 되면 요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긋나기 때문에 인감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 없으면 뭘 찍으세요? 이게 인감이세요? 이건 인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거래계약서 양식 있다고 배웠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양식은? 왜 안 정해요? 표준 서식만 권장할 뿐 양식 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안 정했을까? 양식을 정하면 민법이랑 어긋나 버리니까 민법은 분류식행이라고 못을 박아놔서 계약 체결의 자유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는 4대원 자유가 있는데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계약자유 원칙인데 하위법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계약해라 그러면은
요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긋나니까 계약서 못 만드는 거, 권장만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 찍을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임금 찍으라 그러면은 손가락 빼줘야 돼, 집에서. 이건 안 되니까 이해하시고, 이건 이제 지금은 중요도가 떨어져요. 옛날엔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잘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옛날에 중요했던 이유는 집에 등기필증이 있죠. 전자신청하기 전에 받은 거. 겉표지에 등기필증 써있고, 소유자 여러분 이름 써있고, 겉표지에 이따만한 빨간 도장 찍힌 게 있을 거예요. 등기필 도장. 그 표지가 원래는 없는 게 원칙인데 법무사가 만들어준 것이고, 표지를. 매매계약서 옛날에 내게 되면은 전자신청하기 전에 매매계약서에 주먹 한번 줘보세요. 네, 주먹 쳤어요? 인상 쓰지 말고 주먹만 쳐요, 여기. 자. 한번 해보려고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만한 주먹에는, 이만한 주먹만 한 도장에 등기필 도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다가 등기필 도장 꽝 찍어서 돌려주면 이 등기필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전세권 등기필증 뭐로 만들어라? 옛날엔 전세계약서, 임차권 등기필증은 임대차 계약서. 그럼 낼 때는 계약서 좀 돌아올 때 등기필증이 됐는데, 지금 등기필 정보를 주니까 이거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이런 사실만 있나 확인하는 것 뿐인 거지, 지금 중요도가 떨어져서 지금 잘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원의 정보는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한결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반면에 중요하게 된 것이 그 밑에 나오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이때는 등기특별조치법에서 반드시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판결받은 경우도 판결문에 검인받아와서 등기하라는 것이 이게 특별조치법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인박감으로 가려낼 줄 알게 되면 여기 넘어가는데, 거인 언제 받느냐?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인을 받아라.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유상계약이겠죠? 네, 실력이 생각보다 좋으세요.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모든 계약 다라고 오른쪽 박스에 넣어놓고 물어보는데, 무슨 계약? 유상, 무상? 모든 계약 다 받는 거예요. 계약은 유상, 무상, 불문하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럼 이게 충족하면 거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계약이 아니면 거인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거인 받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를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경매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공매도 법률 규정, 수용도 법률 규정, 상속도 법률 규정, 시효취득도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도 단독행위,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도 거인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고요. 받을 필요 없어요, 아예. 그 다음에 토지을 허가받은 경우도 거인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며,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토지나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그건 배우셨어요? 그럼 거래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거인받음으로 간주를 해주는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매매만 대상이에요. 매매만. 그럼 매매의 경우 거래신고로서 거민을 가름해버립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당시에도 거인받을 필요가 없다요. 다 계약이 아니니까 풀고 들어가셔야지 이걸 잡아내지. 이걸 외웠다가 머리 쥐나요? 또 어떤 등기할 때 거인받아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이전 등기 아니면 거인받을 필요 없다.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거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죠? 이전 등기 아니니까. 그럼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거인받을 필요 없다요. 지상권도 거인받을까요? 전세권, 저당권 다 안 받는 거예요. 이건 왜 안 받는 것이고? 계약이 아니니까. 여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풀어야지만 이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이걸 그냥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인받는 것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언제 거인받으래요?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딱 외우시고 계약이 아닌 게 어떤 게 있는지, 이전 등기 아닌 게 어떤 게 있는지 풀고 들어가시면 그 박스가 만들어져요.
근데 나쁜 습관들이 이거부터 외우려고 덤비셨는데 한계가 있지, 외우는 것도. 한두 개면 외우라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잡아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른쪽에 박스 보니까 모든 계약 검인 다 받습니다. 근데 판결도 검인 받을까요? 예, 판결도 검인 받아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가등기대 검인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그럼 언제 받을까? 예, 본등기대 검인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등기나 또는 무허가 건물 팔아먹을 때도 검인 다 받아야 됩니다. 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내용을 담고 있는 건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분양권만 전매하는 거예요? 분양권만 전매하는 거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분양권 전매할 때도 이 분양권 전매할 때 분양권 승계계약서에 검인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분양권 승계해주지. 검인 안 받은 경우 승계 안 해줘요. 그래서 심지어 분양권 전매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분양권이 있다는 얘기는 미등기예요? 등기된 거예요? 미등기잖아요. 아직 아파트도 없잖아요. 그럼 승계할 때도 검인을 받아가야 등기해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이든 미등기이든 전부 다 받게 되니까 주의하시고, 문제를 내게 되면 여기서 검인을 박과 막을 가릴 줄 아느냐 물어봐요. 외우는 거 이걸 다 외우는 잘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를 딱 잡아놓고서 이거 어긋난 거 잡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풀수 있으니까 풀고 가는 요령인 거지 외우는 요령이 아니에요. 이제 검인권자 누가 검인권자냐?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의 검인권자가 될 것이며 위임은 가능해요. 읍면 동장에게. 그다음에 검인 신청에는 누구나 다 신청합니다. 당사자이건 중개업자이건 법무사이건 변호사이건 사무원이건 다 가능하므로 제한이 없고, 검인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등기하기 전까지는 받으면 됩니다. 며칠 내 받아 이런 규정은 없어요. 등기 전까지 받으면 상관이 없고, 검은 신청 들어온 경우에 심사는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가 되므로 여기까지만 세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내는 건 대부분 다 검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 가릴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대부분 문제 다 그런데 받는 건 어떤 계약 받으래요? 모든 계약이고,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받는다. 이걸 딱 틀을 잡아 놓으시고 풀고 가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면 안 받는다, 잊었는 게 아니면 안 받는다, 이거 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지면서 안 받는 거 가릴 줄 알면은 문제 맞춰요. 등기법은 사례가 나오면 보통 10대까지씩 몰려 나오다 보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말을 풀고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지 답이 떨어질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때 등기표 정보를 또 등기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등기표 정보 누가 내느냐? 책 보니까 등기 의무자가 내래요? 권리자가 내래요? 의무자가 내는 겁니다. 권리자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왜못 낼까?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어휴, 실력 좋네요, 그래도. 의무자가 내는데, 이때 의무자가 이제 분석 한번 해봐야죠.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제출을 하실 것, 딱 규정을 하는데. 그럼 전세권을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이게 살아있어야 돼.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소유권 등기 끝나면 등기표 정보 주든가요? 여러분 집에서 집 사니까 등기표 정보 주든가요? 다새 사세요? 지금 사는 집 샀잖아요. 그럼 집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나니까 등기표 정보 받았어요? 받아서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장롱 서랍에 있잖아요. 아닌가? 있다고 치고, 그럼 전세권 끝나면 등기표 정보 줄까? 저당권 등기표 정보 줄까? 가등기 끝나면 등기표 정보 줄까요? 임차권 등기표 정보 줄까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고 가지. 자, 개 중에는 두 가지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불독 멋있어요? 자태가? 불도, 그럼 콜리라는 게 알아요? 콜리? 옛날에 맥스 무선 전화기 할때털긴 게, 털 찰랑찰랑 다니는 게. 아, 그 개를 저희 선배가 두 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 때 보서 보니까 이게 여우 새끼인지 강아지 구별도 못하게 못생겼는데, 크니까 자태가 뛰는데 털이 찰랑찰랑하는데 진짜 멋있더라. 그래서 나도 생각한 게, 야, 나도 돈 벌어서 단독주택 짓고 살 때는 콜리 두 마리 키워야지 그랬었는데,
콜리는 개인가요? 멋있는 개도? 네. 그럼 한여름에 잡아먹는 똥개도 개는 개예요? 불덩만 개가 아니고 똥개도 개란 얘기예요. 소유권 권리예요? 전세권 권리예요? 저작권 권리예요? 가등기도 권리예요? 네. 정말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소유권 정보 있어요 그러면 네, 전세권 정보 없나요 그러면 불독만 개라고 우기시는 분이신데 자 불독되고 똥개도 개입니다. 그럼 전세권도 등기표 정보 있다 없다? 그럼 다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 등기표 정보를 등기해서 내야지 등기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등기표 정보 있어요? 네, 그걸 내야지 등기 실행해 주는 거예요.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시죠? 가등기 등기별 정보 있어요?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내는 거예요. 정보를. 아시겠죠? 그럼 등기별 정보 다 갖고 있다가 본인이 누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그 정보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내느냐? 아까 106페이지 가니까 106페이지 가니까 정보를 내는 경우는 106페이지 중간 밑에 7번 등기별 정보 줄쳐놓은 거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써볼 겁니다 그랬어요. 언제만 가져오래요? 공동 신청할 때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찾았어요? 네, 그건 외우셔야 돼요. 정보를 내는 경우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두 가지만 내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내란 얘기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낼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만 내래요? 여기 보세요. 이제 책을 더 풀어야 되니까 확인했으면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를 한정한다라는 얘기는 이 이상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공동일 때 내야 되죠? 네. 공동이 아니면 안 내겠네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야 되죠? 네.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안 내겠네요. 이걸 푸는 거예요 이제. 그럼 공동이 아니고 어떤 게 있습니까? 단독 신청 제출할 필요 없다. 촉탁도 제출할 필요 없다.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단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배운 게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인가요? 상속도 단독인가요? 수용로 단독인가요? 멸실등기도 단독이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도 단독신청할 등기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다 단독신청할 등기입니다. 다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 공동이 아니니까 우리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경매는 뭘로 시작하고 촉탁 끝날 때도 촉탁이죠. 그럼 경매로 가는 경우 또는 공매로 가는 경우 또는 관공서와 권리자 의무자의 경우 또는 수용 무조건 다 면제입니다. 관공서 촉탁은 그 다음에 아까 이행 판결 받을 배울 당시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었고 또 한 명 있었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 제출할 필요 있더라 없더라? 없다가 되겠네. 요거만 내니까 그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요 두 가지면 내고 아니면 안 낸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출할 필요 없는 박스 보니까 처음 나온 게 뭐가 나와 있어요? 상속 나와 있죠? 제출할 필요 없다요.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하지만 오른쪽에 상속의 등기 아까 매매 계약을 아버지가 체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등기 누가 신청하실 것? 아들이라. 그 등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상속인 등기 또는 포괄승인 등기라고 말 썼는데 원인은 매매이고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하더라. 원인이 매매니까. 그래서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아버지 신청서는 아들 서로 다르지만 등기를 각하하지 않는다. 공동이면 내는 거예요. 또 유증은 단독 공동 유증은 아까 공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은 단독이 돼 유증은 공동입니다. 그럼 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결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내요? 안 내죠?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상속인 유증은 공동이고 밑에 있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것도 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단독 신청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다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넘어가면 촉탁 다 면제입니다. 관공서가 권리자이건 의무자이건 무조건 면제해주고 관공서가 법무사 변호사 위임한 경우도 면제 경매 공매 다 면제예요. 그 다음에 수용으로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 쭉 풀고 가는 이걸 다 박스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공부하는 습관들이 대부분 여기를 외우려고 미세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몇 개만 내더라. 뭐하고 뭐 공동하고 또 하나 성소한 등 의무자만 낸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니면 내지 안는다. 풀고 들어가면 답이 떨어지는데 이걸 외우면 틀을 거꾸로 외우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풀고 들어오면 좀 풀려나갈 부분인데 못 풀어서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니 줄기차게도 떠들게 되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아직 등기법 목매 달고 공부 안 했잖아요. 아직 다른 과목은 했어요. 근데 자 이제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 7월달에 와서 합격한 사람을 봤는데 저희 7월달에 와서 이제 저희 윗집 아저씨가 604호 샀는데 704호 아저씨가 704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학원 강의할 때 강의하는데 의정부 강의할 때 동네 강의할 때 승강기 타면 의례적으로 인사하죠. 같은 나이 안녕하세요 하고 눈 남자끼리도 안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학원에 딱 갔더니만 또 안녕하세요 인사를 딱 했더니 어디서 봤어? 아까 봤는데 그래서 어디서 봤어요?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윗집 아저씨 704호 604호인데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허풍이 좀 세세요. 아, 두 달 만에 평균 80 나오고 막 말씀하시길래 아 이게 아닌데 뭐 한두 번 이제 해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막 그러길래 평균 85 좀 나와서 아 뭐지 뭐 막 이러길래 아 이거 아니신데 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총점도 80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평균 80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길래 그저 이게 네, 그래서 아 아니다 싶어서 이따가 나중에 공부 잘 되세요 그 윗집이니까 이제 챙겨드리고 했더니만은 아 염려 안 한대 자기는 아 평균 막 그러길래 아 저거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분을 시험 보고 나 떨어지고 또 한 그런 분 한 소리 하는 소리 있죠. 60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되니까 모의고사 85점 정도 나오는 사람이 평균 60이 안 떨어졌다 말이 안 되니까 늘 하는 말 답안지를 밀려서 자 그래가지고서 딱 그만 하시길래 아 아 아깝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 이제 안 해요 그래서 말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데 진짜 안 나오시더라고. 7월 달쯤 돼가지고서 웬 젊은 새파란 애가 앉아 있었어요 뒤에. 근데 이 친구가 아침에 한테 딱 보자면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오는 학생 같은데 딱 앉아서 수업 듣고서 오후에 또 공부하고 야간에 또 듣더라고 수업을. 그 자습실 가서 1시까지 공부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 듣고 복습하고 야간 또 수업 듣고 또 복습하고 네 번을 본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처음부터 수업 나간 거 쭉쭉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합격을 하더라고. 7, 8, 9, 10, 4달 만에 합격을 딱 했는데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느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노는 날 운동하러 좀 나오는데 차를 딱 대더니 쭉 오더라고. 그래서 너 이거 웬일이야 그러니까 처갓집에 왔대요. 순간 처갓집? 너 704호 사이야 그랬지니까 여기 예 네, 그래서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야. 그래서 장인어른이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중개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기 능력으로 못 따겠으니까 사위 압력을 넣은 거예요. 너 사위로 와 따와 그러니까 장인이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죽기석이 땄어요.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인어른 이 친구가 육군 대위인데 저녁 말기에 이제 휴가 내서 이제 나와서 자격증 땄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사위랑 어차피 제대하고 살 거 없으니까 중개업을 한 1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수입 많으면 나눠 먹겠지만 수입이 얼마 안 되면 어떻게 해. 찢어 먹기 애매하니까 사위를 내보내지 못하니까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하시라 그래서 공부를 해서 결국 장인도 2년 만에 땄어요. 따가지고서 이제 갈랐죠. 사위는 사위대로 나가고 장인하고 같이 하다가 근데 이게 또 돈으로 보면 눈이 떠요. 아 중개업을 하나 하면 이렇지만 둘이 하면은 둘이 양타씩 반씩 터도 남이랑 반 나눠먹지 않으니까 다 먹겠다 싶어서 이번에 또 자기 사모님을 공부를 시켰어요. 학원에 보내가지고서 아니면 온 자기 다 딴 거야 셋이 다 따가지고 사무실을 세 개 가지고 역삼각형으로 딱 앉아가지고서 여기 셋이 치고받더라고 물건을. 아 그러니 물건이 안 되잖아요. 셋이서 그 한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야 거기서 셋이서 물건 안 나오면 여기 셋이 마치더라고. 다른 사람 중에 안 마치고 내가 셋이서 마치니까 물건 꽁짝꽁짝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2년 전쯤인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더니 결국은 사이만 놔두고 두 번은 싹 접어서 지금 뭐 그 가방 회사 그 가방 그 대리점을 하시는데 지금 그걸로 또 신나게 또 가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 4개월만 딴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하기 나름인 거지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안 났다고 점수 50점 나온다고 막 불타고 뭐 괜히 마음 쓰지 말고 파이팅. 네. 힘내서 하세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7월 달부터 얼마큼 내가 문제풀이 하고 들어갈 때 그거를 소화시키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할 일인 거지 지금까지 이론 들은 건 이론 다 똑같아요. 들을 땐 알 것처럼 돌아서면은 다 잊어먹어요. 남는 게 없어. 왜? 귀로만 들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들은 건 나간다 그랬잖아요. 본 건 여기 쌓이는데 안 본 만큼에 대해서 쌓인 게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 하시면 돼요. 힘내세요. 나중에 아우 이맘 때인데 나 이제 2차 포기하고 싶어. 지금부터 1차 공부하면 1차 평균 90점 나와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그동안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들은 게 있는데 7, 8, 9, 10, 4달 동안 1차만 드립하게 되면 평균 90 나온다고 어디다 쓰려고 그걸. 그러니까 2차 포기는 8월달 딱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8월달 딱 가서 이제 죽어도 1차가 40에서 왔다 갔다 한다. 2차 던져야지 과감하게. 1차도 못 넘어가는데 2차 뭐 할 그때 두 달 동안만 1차 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가도 충분히 넘어가니까 가다가 마지막에 던지는 게 방법인 거. 지금부터 던졌다가는 1차 평균 90 나와서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지금 듣는 족족 날라가 있어가지고서 느끼는 게 그거죠. 중개사 공부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 아닌가? 들은 족족 날아가 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풀고 들어오는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 밑에 1, 2, 3번에서 1번은 놔두시고 3번하고 2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배웠던 게 상속인 등기신청할 때 110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상속인 등기신청할 때 등기표 정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누구 거 가져와라. 상속인 거 피상속인 거 피상속인 가져와라. 요거는 하나 배웠던 것이고 2번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소유권은 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등기표 정보는 소유권자의 등기표 정보를 말하며 가등기표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자가 있고 을이 가등기권자가 있더라. 둘이 있는데 소유권 등기표 정보 있어요? 예, 네. 네, 소유권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등기도 정보가 있나요? 예. 네. 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가진 건 어떤 권리에 관한 거? 갑이 가진 건 소유권에 관한 등기별 정보. 을이 가진 것은 가등기 정보 따로따로 갖고 있는데 둘이 나중에 본등기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본등기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가등기권자 취득하겠죠? 그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할 때 권리자 입장.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입장. 그럼 정보 누가 내야 돼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가 내니까 본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거를 내는 거예요. 얘가 의무자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표 정보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 그리시고 누가 의무자인가 잡아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정보 이거 언제 써먹을까? 써먹을 일이 있긴 있을까요? 써먹을 일 있겠죠? 언제 써먹을까?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그때 이걸 내는 거예요. 가등기 이전 등기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그때 가등기 정보가 필요한 거지 본등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가등기권자죠. 가등기 이전 등기에도 이때 가등기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고 본등기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헷갈렸구나. 이해 갔어요? 본등기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본등기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가등기권자가 취득하잖아요. 가등기권자가 등기 권리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정보 누가 내래요? 의무자, 소유권 이걸 내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는. 오케이? 그럼 가등기 정보 필요하지 않는데 본등기 할 때는. 그럼 이거 언제 쓰느냐? 가등기를 말소한다거나 이전할 때 필요하니까 거기 그 뜻이에요. 뭐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주의하시고. 정보가 멸실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보는데 멸실된 경우는 재교번호만은 일체 나오지 않아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정보 잃어버린 경우는 의무자나 법정 대리가 직접 등기소 가면 됩니다.
하나의 방법은 멸실한 경우는 의무자가 등기소에 간다거나 그의 법정 대리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관에게 확인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차원이고, 두 번째 경우는 위임을 통해서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받을 당시에 등기부 정보가 없어서 얘네가 확인했더니만은 그자가 의무자가 맞대요. 그럼 이 법무사 변호사가 확인서면 써준다거나 또는 확인 정보란 말을 쓰는데 똑같은 말뜻이 확인서면 확인 정보를 통해서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우 신청서나 위임장에 신청서 위임장에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받아서 공증받은 부본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할 때 가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세 개로 가름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직접 출석이 있고 또 하나 확인서면 확인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공증서 부분에서 세 개로만 가름할 수 있고, 옛날에 또 제도가 보증서가 있었는데 보증서란 말은 삭제가 됩니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쓴 제도는 이렇게 세 분이 한 동네 주민이세요. 한 동네 주민이신데 집을 파는데 등기표 정보 잃어버린 경우, 이때는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동네 주민들이 두 명이 이분이 진짜 주인이 맞다고 보증서 주면 등기 신청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끼리 그냥 서주면 되겠죠. 참 편한 제도가 있었는데 어이코 나중에 알아봤더니 셋이 3인조예요. 뭐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란 말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되, 요건 이따 써먹을 거예요. 직접 출석했다거나 확인서면 또 확인정보 공증서 부분, 이 말 나왔던 얘기는 등기표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다가 되니까 반드시 요 세 번에서 정리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등기 신청할 때는 제3자 허가 등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오른쪽 박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있죠. 제출하고 안 하고의 가장 큰 구별 실익은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요. 법률 행위는 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내지 않습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뭐라고요? 법률 행위는 내고 규정은 안 낸다요. 그럼 일단 거기 내는 경우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보니까 농지에 대해 매매, 교환, 증여, 양도 담보, 공매, 상속인 이외에 대한 특정적 유증 다 냅니다. 거기 공매나 경매도 법률 행위인가요? 공매, 경매 법률 규정이죠. 하지만 내야 돼요. 안 냈다가는 문제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농지를 낙찰을 받았다 가정해보자고. 10억짜리 건물이면은 최저가가 얼마 내고 써야 돼요? 10% 걸어야 되니까 1억. 10억짜리 농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오케이? 근데 그럼 얼마 써서 내가 입찰 들어가야 돼요? 10억이 돈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 보증금 얼마 넣어요? 10% 1억 넣습니다. 이해 갔어요? 입찰 보증 한 장으로 가져와야 좋아하지 여러 장 가져왔다가 되게 싫어요. 그 경매 사무관들이 안 겪어봤죠? 제가 옛날에 경매 낙찰 받으러 갔다가 원래 한 장으로 끊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아 100만원 더 될지 하는데 100만원 찾으러 갔더니 수표가 안 나와 현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만원짜리를 한 묶음을 줘가지고서 수표에다가 넣고서 썼죠. 낙찰 제가 받기 말았는데 그 돈 만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이 아씨 누가 이걸 찾아서 찾지 말아요. 수표 한 장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도 일처리가 빠른데 가서 100만원은 현찰로 집어넣으니까 그걸 세야 될 거 아니니까 돈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아이씨 누구야 이거 짜증 안 해서 아 미안해가지고서 혼났었는데 그 돈은 10만원짜리 100만원 막 섞어가지고 짜증 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한 장 딱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짜증 안 내는데 그럼 이 10억짜리 받은 경우 1억 걸었죠. 1억을 이철보증금 낸 상태에서 이제 농지를 낙찰받은 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 약 7일 주는데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제출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일주일 내에 그 제출 안 하게 되면 보증금 1억 걸었죠. 그 몰수당해요. 반환이 아니라 몰수예요. 뺏겨버려 아예. 국가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냥 놀라지 않네요. 자,
그 농지를 낙찰받은 자 입장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납부 안 하게 되면 그 경매 무효가 되면서 낙 입찰 보증금이죠. 그냥 뺏겨버려, 몰수당해 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경매는 농지 낙찰받은 자 입장에서 법원에 내게 돼 있어요. 법원에 내게 되면 법원에서 허가증을 떨어뜨려 주고서 대금 완납기일이 잡히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경매도 공매는 어디다 제출 하시라? 법원에 내는 겁니다. 법원에 내야지만 허가가 떨어져요. 허가 안 떨어지고 만약 일정 기간 내 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납부 안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 어떻게 당한다고요? 반환이 아니라 몰수예요. 그냥 뺏겨버리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저처럼 낸다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내지 않는다고 강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법원에다 냈죠. 경매일 때. 그럼 등기할 때 또 낼까요? 등기할 때는 안 낼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 내지 않으니까 안 낸다고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이건 미시적으로 작게 본 거고 저는 크게 놓고 봐서 법안은 내긴 냈잖아요. 그러니까 낸다고 항의하는 사람 저 같은 스타일이고 등기할 때만 놓고 본 경우는 안 낸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자고요. 경매나 공매 어디다 내야 돼요? 법안에 내게 되면 등기할 때 낼 필요가 없도록 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게 된 거예요. 안 내면 기약금 몰수당합니다. 중개 잘 하셔야 돼요. 경매 알선한다고 잘못했다가는 괜히 뒤통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 알선은 수수료가 비싸요. 그래서 실무상에서 경매 알선을 할 수 있는데 알선해주는 게 보통 300만원 받아요 무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은 아닌 만큼 위험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신탁법상 신탁, 신탁의 해지, 명의신탁 다 받아야 됩니다. 신탁은 소유권을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맡기면 무슨 등기 할 거예요? 넘기는 거다. 소유권 넘어가는 거지. 신탁 등기도 소유권 넘어가니까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매수, 원인이 매매니까 제출해야 될 것이고 친족관이라 할지라도 매매 증여 등 되는 경우 제출할 것이며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사내입니다. 허가나 신고했다는 얘기는 누구일까? 관공서일까? 일반 사연일까? 일반 사연이니까 허가나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건축신고도 일반 사연이 하잖아요. 그럼 사연이니까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교가 취득하는 영농조합취득은 다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책은 없지만 오른쪽에 상속은 낼까요? 상속은 안 내겠죠? 수용 법률 규정이잖아요. 다 안 내요. 시효취득 그건 다 안 내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취득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고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토지, 농지 전용 협의라는 얘기는 취득하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인가요? 관공서라는 얘기예요. 협의했던 얘기는 이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3번이 중간에 수용 제출할 필요 없고 농지에 대해서 가등기하건 지상권 저당권 다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가등기하는 게 했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지상권 저당권 다 제출할 필요 없는 거예요. 큰 틀은 법률 행위이냐 법률 규정이냐 이렇게 하고 넘어 들어가시면서 접근하시면 잡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제라 말 나오는데 허가제에서 배웠던 것이 허가받는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아라 배웠어요.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고 허가받는 권리는 두 가지 권리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등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가득일 허가를 받아라 말아라? 받아라죠? 왜? 매매 이약을 포함한 단서가 있으니까. 첫 줄 읽어보니까 공부가 안 되셨네.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등기를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요. 대가가 있다는 얘기는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일 때 받으라는 얘기인데 가로 안에 뭘 포함한대요? 이약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약도 허가 받아야 돼요. 가등기할 때도. 그래서 2번은 다 유상계약이고 3번의 경우는 이약에 따른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부터 시작해서 지상권, 설정, 가등기 다 받는 겁니다. 하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가등기할 때는 딱 하나만 받아가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만. 가등기 뭐만 받아오시라고요? 토지거래 허가만 받아라요. 가등기할 때 검인 받아야 돼요? 안 받지요? 가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다 안 합니다. 가등기도 뭐 하나만 첨부하면 돼요?
토지을 허가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 외워놓고서 응용할 것이, 가등기 때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을 필요 없다. 가등기 때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풀고 가야 되니까 하나를 풀고 가는 거예요. 뭐만 잡아내실 것? 가등기 때는 허가만 받아라. 그럼 가등기 때 허가 받았어요? 본등기 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가등기 때 검인 받았어요? 그럼 검인 언제 받아야 될까? 본등기 때 받아라. 가등기 할 때 농지실적자격증명 안 했죠? 그럼 본등기 할 때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기억하고 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등기 뭐만 첨부한다? 토지 거래 허가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 경조하는 경우도 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세분하시고요. 이때 법정 대리 동의서의 경우는 미성년자와 한정취산자, 즉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이 부동산 처분할 때는 동의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2번은 생략하고 3번에 등기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경우 제출여부라말 나오는데, 박스 안에서 제3자 허가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허가 안 받는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어요? 보조등기 나와 있죠? 거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 보조등기 할 때는 제3자의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첫 번째가 보조등기인데, 보조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조등기 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증,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 일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안 받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만 나왔던 것이 토지 소유권 보조등기 할 경우에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면은 답이 된 것이 토지거래 허가증이 한번 답이 된 적이 있으니까 보조등기 일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판결일 때인데, 판결받은 경우는 원칙은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다. 이게 등기법의 선규정이에요. 등기법의 경우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문제는 다만 예외규정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문 안에 제3자 허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전등기할 때는 공법상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입니다. 여기는 자 따져보자고요. 등기법은 판결일 때 허가 받아라 말아라 받을 필요 없다요. 단 특별조치법에서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만은 공법상 허가는 면제가 안 된답니다.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판결을 때 이 특별조치법으로 강제하게 된 거예요. 왜 강제하게 됐느냐? 판결을 안 받다 보니까 이 판결이 허가제를 회피하는 탈법으로 이용돼 버려요. 그걸 방지하려고 받도록 강제시킨 겁니다. 요거 생기기 전에 보자고요. 요거 생기기 전까지, 특별조치법 생기기 전까지는 판결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우리 강의실 제 땅인데, 제 땅 여러 번하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여기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거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허가신청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우리 거래한다고 허가신청 들어갔더니만은 이 서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이, 허가나 불허가 며칠 내 결정이에요? 보기 좋게 써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결정 내려주게 돼 있는데, 서구청장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의 땅 팔지 말래요. 땅 팔지 말고 이 땅을 대전시가 필요로 하니까 대전시에 먼저 팔으래요. 이게 바로 뭐다? 선매 먼저 팔아라. 선매 요청 들어왔습니다. 선매 요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응할 의무는 없으니까 선매 불응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팔겠다고 선매 불응하니까 괘씸죄 걸려가지고서, 아 쭈구리 선매 불응했지 너, 허가 안 나왔다고 치자고.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판결은 허가를 받았나요? 옛날에 안 받았지요? 네, 둘이 짭니다. 여러분하고 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다 받은 제가 등기 넘기지 않는 걸로 가장을 해요.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등기 넘기라고. 둘 다 재판받으러 가서 판사가 저에게 하는 말, 토지 파는 사실이 있습니까? 네. 대금 받은 거 있습니까? 네. 등기 안 넘긴 거 있습니까? 네. 등기 넘겨라. 땡땡땡. 판결 받으면 아싸가 우리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돌아가니 이걸 잡아내려고 안 된다. 이전 등기할 때는 공법성허가는 받아라요. 강제하게 된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 예외규정 읽어보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 등의 허가서 등에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서 등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게 담사 조항입니다. 다른 건 대상이 아니라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대리권의 증명서만 안 보셔도 되고 6번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여기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게요.